속은.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께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뭔 정신으로 다 경찰서까지 갔는가 진짜로 물어보시오. 아버지, 그 유언장 그거 찢어버리세요. 왜? 제사를 사회에다가 헌납한다고 하니께 뭐 기분이 영 저거하냐? 저거한 게 아니라요. 그런 거 쓰시니께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사고 난 줄 알았을 때 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 유언장이더라고요. 이 사단이 날려고 그런 걸 쓰셨나 싶은 게 참말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뭐야, 저 수위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더 오래 산다고 하는데 뭘 그걸 갖고 그러냐. 그래도 자식 마음은 그런 게 아니오. 내가 알아서 혀.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내 같아갖고 가끔 한 번씩 달래드려야 하신다니까요. 앞으로 아버님한테 버럭버럭 하지 말아요. 그거는 아버지나 저나 집안 내력이요. 아무튼 달래드렸으니까 한동안은 편할게요. 자, 씻고 들어오기나 해요. 알았시오. 아버지. 뭐여, 이놈아? 내가 언내 같아갖고 가끔씩 달래줘야 한다고? 아니, 저, 그거는요, 아버지? 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유언장을 찢어? 어려울 때는 절대 안 찢고 공지할 겨! 아이고, 저, 약속하셨잖아요. 아이, 인내세요. 지가 찢은 게. 아, 절대로 못 찢어, 이놈아! 아유, 주세요, 지가 찢을 게. 아유, 이제 주세요. 아유, 뭐야. 아유, 아버지. 아유, 이거 뭐다, 이거. 아유, 이거 줘보세요. 안 돼, 이거.